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가득한 두륜산.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천년고찰 대흥사에 파란 눈의 외국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지만 바른 자세로 앉아 사찰 예절을 하나둘씩 배웁니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험에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치유됩니다. So I'm very happy to be here and learn how to find peace in my mind and in my heart. Always around busyness and the noise. And when we get to come here, we get to come to a nice calm and the quiet. 고사리 손으로 직접 반죽을 하고 손으로 떼어내고 큰 솥에 부으면 시원한 수제비가 만들어집니다. 생전 처음인 염색을 하다 보면 더위는 어느새 저만큼 물러납니다. 네 손 닦아봐, 손 닦아. 어떻게 노냐면 도시 아이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의 시간, 주민들에게는 든든한 소득원입니다. 진짜 좋아요. 애들이 항시 애들 소리고 또 우리는 또 이게 되니까 더 이득이가 좋고. 자연 속에서 전통과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잠시나마 불볕더위를 잊게 해줍니다. KBC 이계혁입니다.